위즐 고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마트에 와봤습니다. 남자를 위한 면도 공간이 아닌 위스키를 찾아야겠죠. 이마트에는 어떤 살만한 술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드카, 양주. 양주라고 써져 있는 데서부터 벌써 느낌이 싸합니다. 한마디로 위스키 코너가 따로 없다라는 얘기죠. 오, 근데 야마자키 12년이 있습니다. 근데 야마자키 12년 저는 저 돈 주고 솔직히 먹고 싶진 않습니다. 저것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지만 아 저는 아닙니다. 야, 양주라고 써진 매장답게 제임슨 포켓 사이즈 모양도 있네요. 뭐 다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위스키들일 겁니다. 저도 솔직히 특별하게 끌리는 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니 워커 그린라벨이 있긴 한데 아 저런 건 잔세트랑 같이 사줘야 아주 좋죠. 그래서 위스키는 패스하도록 하고요. 예, 제가 오늘 추천해드리고 싶은 술은 사실 이겁니다. 칸티 모스카토 다스티. 데이트할 때 절대 실패가 없는 그런 술이죠. 가격도 저렴하고요. 단맛을 너무 싫어하시거나 아니면 육류를 먹는 데이트를 하신다면 투엔즈 엔젤스 쉐어 와인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뭐 다른 와인숍 같은 데서 8만원 넘게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와인 맛은 제가 잘 몰라서 그냥 가성비 좋은 것만 이렇게 추천해드리는 겁니다. 마트 온 김에 아 저는 막걸리는 이 지평 막걸리 제일 좋아하고요. 최근에는 저희 구독자시죠? 저희 구독자이신 쌀찜님 해창 막걸리. 저희가 해창 막걸리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 가격 비싼 것만 빼면은 다 괜찮았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냉면 엔딩.